자,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의 먹방은 돈가스와 치즈 오븐 스파게티입니다. 여러분들 먹어볼까요? 오늘 이제 이것저것 메뉴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가장 최근에 안 하는 게 돈가스여서 함박스테이크까지 했는데 돈가스. 요거는 피클이네요. 근데 내가 여기가 참 그런 게이 스파게티가 너무 작아요. 보세요. 이 스파게티가 뭐 서비스로 주는 게 아니고 따로 메뉴거든요. 1인분 메뉴인데 너무 작아요. 이게 제 이제 핸드폰 V20이거든요. 핸드폰 V20입니다. 보세요. 치즈 다 굳었을 듯. 한번 볼게요. 요거는 돈가스 소스인데, 일단은 여기다 놓고. 아, 예, 서하마님, 맞습니다. 그 옛날을 기억하시다니. 요거는 지금, 이게, 배달이 늦게 온게 아니고요. 이거 방송, 먹방 시작 전에 약간 좀 일이 좀 있어가지고. 그래서 약간 굳었는데, 이거 뭐, 비비면 됩니다. 먹어볼까요? 다이어트 많이 하신 것 같아요. 글쎄요, 다이어트라기보다는 그냥, 예전에는 배고프면 자기 전에도 막 먹고 잤는데, 이제 좀 방송 좀 제대로 하려고. 자기 전에는 안 먹어요. 자, 또 먹을까요? 일반 통폐했는데 시간 좀 빠르다, 그죠? 약간 좀 굳어서 이걸 먹을게요. 많이 굳어, 아니요. 굉장히 미세하게 굳습니다. 아주 미세하게. 많이는 아니고요. 아주 미세하게. 맛있네요. 이게 맛은 있는데, 양이 좀 적어서. 아, 일부러 그냥 돈가스 시켰어요. 치즈 돈가스도 있는데, 이게 치즈 스파게티니까는, 아이고, 일부러. 그냥 돈가스 시켰고요. 돈가스 먹을게요. 요 소스에 찍어서. 아, 그 캠을 좀 내릴게요. 잠시만요. 자, 일단은 하나 먹고. 어제 남은 치킨은 아까 낮에 먹었습니다. 여기가 좀 아쉬운 게 그게 없어요. 나는 이런 돈가스 먹을 때그 옆에 주는 조그만 깍두기 있잖아요. 그게 진짜 맛있는데 그게 없네요. 여기는 피클이라고 단무지 주네요. 또 샐러드. 아, 이거 깨먹었다. 아프네.
네, 저도 돈까스 할때그 조그만 그 깍두기가 맛있는데. 새끼 손톱만한 깍두기, 그죠? 아주 굉장히 미세하게 굳어서 많이 안 굳었네요. 치즈가. 그래서 괜찮습니다. 고수지원님, 되게 감사합니다. 뿌잉뿌잉. 또 이거는, 두개더 감사하고요. 떤게 감사합니다. 오, 100개. 어우, 감사합니다. 아, 예. 감사합니다. 되게 감사합니다. 아, 이거 오늘 뭔 날인가 봐. 웬일이요? 약간 군입자님 그 남자친구랑 사이가 좀안 좋은가 봐요. 요즘 재방송 와서 이런 친구 보면은. 아, 매우 좋아요. 또 이거. 그래, 또 수유사태. 아니요, 이사 온지 좀 됐는데. 근데 우이동 쪽으로. 우유동 쪽으로 이사 갔고, 지금은 이제 혼자 살아요. 혼자 산 남자. 아, 가게 질문 정말 지치네요. 이제 가게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개인적인 저희 사생활 질문은 안 받고 있습니다. 인터넷상에서 사생활 얘기해봐야 저만 손해라서.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. 또, 이거, 스파게티. 아, 애완동물이요? 네, 별로 좀, 키울 생각은 없는데요. 그러니까 이제 애완동물 얘기는 저도 당연히 포경이지. 되도 않는 질문을 물어봐. 아직 애완동물 얘기를 딱 꺼내면서 감성팔이 하려는데 포경 질문. 어린필드는 포경이 아니야. 말해봐요. 아니, 나 지금 감성팔이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포경을 물어봐. 이상한 사람이네. 빨리 사과해, 빨리. 질문의 타이밍이 별로 안 좋았어. 사과하세요. 근데 기왕 포경 얘기 나왔으니까 좀 말을 하는데 또, 아, 우이님 반갑고요. 아니, 여기가 그 12,000원 이상 아니면 배달이 안 돼가지고 옆에 이제 스파게티를 시켰는데
이게 따로 시킨 스파게티인데 이게 너무 좀 적어서. 아니. 잠깐만, 일단은 좀 천천히 좀 얘기 좀 할게요. 일단 포경 얘기부터. 포경은 구성의 아우성을 보면은 뭐 남자가 포경 수술하면 성감을 되게 많이 잃는데요. 근데 그래서 이제 안 하는 게 낫다 이러고. 근데 여자분들은 노포는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, 냄새 난다고. 근데 저 때는 무조건 했어요, 거의. 군대도 그렇지만은 일단은 노포면은 아무리 잘 씻어도 솔직히 냄새 나잖아요. 어쩔 수 없잖아요. 그냥 살이 덮은 거니까. 근데 이제 덮은 거를 자르는 거니까 여자분들이 노포는 싫어한대요, 냄새 나서. 그리고 한박 저번에 시킨 날 같은 데고요. 보자. 요즘은 음식 직접 안 만드시나요? 만들긴 해야 되는데 각도가 안 나와서. 자, 됐지 이제. 난 지금 그 애완동물 참 햄스터 죽은 거 생각하면서 막 감성 발휘하려고 하는데 뜬금없이 포경 좀, 아, 빨리 사과하세요. 누구야? 포경 한 사람 누구야? 어린필드 빨리 사과하시고. 아, 나 어이가 없네 이거. 먹방하다가 포경 얘기를. 이번에 또 가게 얘기를 물어봐. 죄송한데 이제 가게 얘기는요, 저의 개인적인 얘기들 있잖아요. 사생활, 뭐 가게 이런 거는 인터넷상에서 제가 개인적인 얘기 해봐야 저만 손해라서, 저만 상처받고. 그래서 이제 질문 안 받기로 했습니다. 양해 좀 부탁드리고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데, 그 많이 하기 때문에 여자분들도 안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. 냄새 나서. 자, 포경은 끄시고. 그 다음 이제, 아, 이제 안 돼? 나 넘어가려는데 저또 꺼냈네, 저 생각합니까? 또 오그로 끌렸네. 아, 나. 사생활 질문 안 맞고요. 그리고 동물은 제가 이제 키운 게, 어렸을 때 이제 병아리 말고는 그 강아지 두 마리 키워봤거든요. 첫 번째는 발발인데, 걔는 얼굴은 진짜 예쁘게 생겼는데 얘가 좀 멍청해가지고 나중에 집 나가가지고 집을 못 찾았어. 못 돌아왔고. 두 번째는 좀 사연이 긴데. 추천은 질착까지 좀 해줘. 그리고 축구는, 예, 같이 볼것 같은데요. 그리고 두 번째가, 예, 이제 검은색 그 단모 치와와인데, 어디서 이렇게 분양받은 게 아니고, 개천에 이제 버려져 있던 강아지였어요. 근데 그때 내가 이제 강아지 키우고 싶어서 엄마한테 말하니까는, 뭐냐 그러면 돈 주고 사지, 분양받지 말고, 돈 주고 분양받지 말고 아는 분 통해서 분양받자고 했는데, 그 얘기하고 며칠 뒤에 어느 날 데리고 오더라고. 어머니가 이제 산책하는데 검은색 치와와가 있더니, 근데 그냥, 아, 그렇구나 하고 지나갔는데, 다음날 그게 그 자리에 또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이게 버려지는 게잖아요. 빵 이렇게 사가지고, 구멍가게에 사가지고 줬더니 살살 눈치 보더니 먹더래. 와가지고 허겁지겁 먹더래요. 될것 같죠, 안타까워서. 이제 개를 키웠는데,
그 개를 한 10년 좀 넘게 키웠거든요. 내가 되게 똑똑했어요, 그게는. 그 강아지를 제가 주워온 게 아니고 어머니가 주워온 거예요. 데리고 왔는데, 자기 혼자 알아서 대소변도 가리고, 되게 조용했어, 걔가. 그리고 막, 그 걔는 좀, 강아지들은 보통 보면은 막, 주인하고 막 노는 거, 공놀이하고 이거 노는 거 좋아하잖아요. 근데 그 걔는 산책은 좋아하는데, 노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. 와서 내가 막, 장난치고 그러면은 그냥 딴데 가고 막 그래. 좀 그런 거좀 귀찮아해. 산책은 모든 강아지가 다 좋아하니까 산책은 당연히 좋아하고. 되게 조용해졌어요, 제가. 하여튼. 근데 이제 다른 집 이사 가가지고 거기도 이제 거기는 단독주택인데 이제 마당이 있어가지고 걷다가 이제 풀어놓고 키웠는데 막 이제 바쁘다 보니까 산책을 잘못 시키니까 자기가 알아서 산책하고 오더라고. 내비뒀지. 근데 어느 날또막 임신도 해오더라고. 임신도. 근데 임신을 했는데 아 자꾸 여기 씻네. 임신을 해가지고 새끼를 낳는데 세 마리 낳거든요. 그러니까 세 마리가 색깔 다 틀려. 한 마리는 말티즈처럼 하얀색이고 하얀색 장모. 하나는 검은색 그 계통의 약간 좀 색깔 섞인 발바리 같은 거고 하나는 갈색의 발바리 같은 거. 아 여기 듣고 싶어가지고. 되게 신기했어요. 검은색, 어미개가 검은색인데, 새끼를 세 마리, 세 마리 다 색깔이 틀려요. 이거 사진이 있을 텐데. 아, 이게 내가 준비하고 말한 소리 아니어서, 사진이 있긴 한데 어딘지 몰라가지고. 어쨌든, 막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막, 정 들고 막 그랬던 갠데, 10년 넘게 키웠을 때, 어느 날 이제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이사 갈 거예요. 또 이사 가는데 이사 가기 한 이틀 전에 집 나가서 안 돌아왔어요. 아예 안 돌아왔어. 우리가 이사 가면서 그 우리가 살던 집에 들어오는 그분한테 이제 어머니가 말해줬어요. 검은색 개 있는데 오면은 말좀 해주라고. 연락이 안 오거든요. 그래서 이제 좀. 그래서 그 뒤로 좀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. 두 마리 다집 나갔잖아요. 그러니까는. 딱두 마리 키웠었는데.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제 걔는 못 키울 것 같아요. 근데 아마 그냥 우리 생각에는 그 치와와가 버려진 자신을 우리가 이제 걷어서 키워준 거잖아요. 그러니까는 그거를 보답하려고 그안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닌가. 왜냐면 그 이사간 그 단독주택 거기서 되게 안 좋은 일 많았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이렇게 감성팔이 하고 있는데 감성팔이 하려고 했는데 딱 폭격 얘기가 나가지고. 아, 가격은요. 이거, 가격은 얘기 안 하고 있어요. 왜냐면은, 저렴한 거 먹으면, 저렴한 거 먹는다고 욕하고, 비싼 거 먹으면, 별풍 많이 맞아서 비싼 거 처먹는다고 욕하고, 그래가지고. 메뉴에 대한 가격은 말안 하고 있습니다. 양해를 부탁드리고.
혼자 살지만 혼자 살아서 이제 좀 허전하고 좀 외롭긴 한데요. 동물은 좀안 키우려고요.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. 그렇게 되면. 방송 키우면 돼. 네, 그렇죠. 결혼 얘기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에게 항상 하는 말. 그러면 여자도 좀 소개 시켜주고. 결혼 자금도 좀 주라고. 그럼 한다고. 여자가 있고 돈이 있어야지. 돈도 없고 여자도 없는데 어떡해요? 현장 뭐요? 아니요, 안 해봤어요. 편정모 하려 했는데, 그때 친목질에 망해가지고 못했죠. 그 사건 이후로는 이제, 편정모는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. 아, 진짜요? 진짜로? 네, 그럼 보통 정모는 정모 비용을 미리 받지 않나요? 그래서 한 명만 나올 리는 없을 텐데. 정모비를 입금받아서. 이게 맞네요. 선입금 받아서 이제. 선입금을 안 받은 경우는 온다 온다 해놓고 하는 사람 되게 많으니까. 나도 경연. 뭐야. 아, 일본식 더 조세웅이니? 저는 그 경양식 먹으면은 같이 나오는 그 스프가 맛있어서. 또 정모할 때는 그런 거 선입금 받는 게또 좋은 게그 오는 명수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, 그죠? 그거에 맞춰가지고 가게든 뭐든 이렇게 갈수 있기 때문에 몇명 올지도 모르는데 어디서 어떻게 갔는지 뭐 즉흥적으로 하긴 좀 어렵잖아요. 그래가지고. 그죠? 미리 예약도 해야 되고 하니까 돈 받는 게 맞죠. 오뚜기 양송이 좀 맛있어요. 아, 그래요? 오뚜기는 보면 모든 게다 좀씩 더 저렴하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요즘 신라면이 맛이 변했잖아요. 뭐 MSG 막 이런 거안 넣기 시작하면서 옛날에 그 맛있던 신라면이
좀 많이 예, 그 옛날 맛이 안 나거든요. 신라면 처음부터 진짜 맛있었어요. 매워가지고. 네, 반갑습니다. 근데 그 옛날에 그 맛있던 신라면의 맛이 오뚜기 열라면에서 나더라고. 오뚜기 열라면이 옛날 그 신라면 맛이랑 거의 비슷해요. 진짜로. 거의 비슷해. 삼양라면도 햄안 들어가고 막 그런 데로 좀맛 변해가지고. 하여튼 열라면이 완전 옛날에 그 신라면 맛이 나는 것 같아요. 그 옛날에 그 뭐야 백일섭 어? 그분이 사나이 울리는 신라면 하면서 광고할 때 그때가 진짜 제일 신라면은 최고였는데 진짜 맛있었는데 막 MSG 무첨가 막 이러면서 맛이 변했어요. 그 옛날 신라면 맛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잖아요. 오뚜기의 오동통 면도 그죠? 너구리의 신, 그 너구리 농심 너구리랑 비슷한데. 하얀 국물 라면은 사리곰탕이 짱이지. 맞다. 아, 그거. 그거 맛있지. 육개장 사발면 그거. 와, 나 돈가스 사 먹어야지. 그래요. 근데 여기 돈가스가 이거도 튀김옷이 좀 얇고 바삭해서 좀 물리지 않고 맛있네요. 배만 안 부르면 계속 들어가겠는데? 살이 나는 날. 그런 거잘 활용해야죠. 아, 네, 군잇전 임정. 물놀이하고 먹는 거, 맞아. 바다에서 라면 먹어봤어요? 바다에서 여러분. 바다에서 이제 라면 끓이기는 좀 뭐하니까. 그, 컵라면. 진짜 맛있어. 물놀이 해가지고 이제 몸 체온이 떨어지고, 체온이 떨어져, 태양병 밑에서 좀 춥잖아요. 근데 그때 이제 다그물 끓여가지고 컵라면 먹으면 최고 최고.
아니, 아싸도 가능하지. 아싸도 혼자 수영장 가서, 수영장에서 라면 먹으면 되지. 컵라면 파는데, 수영장에서. 아싸도 가능합니다, 그거. 바닷가는 좀 힘들겠지만, 아싸는. 근데 수영장은 혼자 갈수 있잖아. 아싸도 가능. 지금 6월 10일이죠. 그러면은 한 달반 정도면은 한 7월 중순. 중순 좀 넘으면 그거죠. 그 한참 여름 더울 때니까 한 달? 한달 반? 그동안 운동 열심히 하고 혼자 수영장 가는 방송 할까요? 근데 이제 좀 저는 그 체형이 약간 구부정해가지고 약간 구부정한 체형이라 거북목도 약간 있죠. 그래가지고 이게 딱 서서 딱 힘을 주면은 그 여기 갈비뼈가 좀더 나와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 밑에 갈비뼈가 좀 나와 있어가지고 좀 그래 좀. 예, 그, 아, 그래서 좀 체형을 좀 이제 그 다시 이제 교정하기 위해서 막 유튜브 이런 거 보면서 스트레칭 하는데 좀 하루아침에는 좀잘안 되죠. 항상 일단 이렇게 구부정하게 있다가 이렇게 하니까. 아, 수영장은 복대 치면 안 되잖아. 감사합니다. 근데 약간 좀 구부정해요. 하여튼 보시는 분들 유튜브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. 아프리카는 추천 절차 좀 부탁드립니다, 여러분들. 이거 다 먹을 수 있는데, 지금, 그, 이거 뭐야. 이거 세개 나오고, 세 개? 이거 뭐다 먹을 수 있는데, 그, 이거 끝나고 또 이제, 방울토마토 먹방도 할 거라서. 아니요, 이거 기름기가 별로 없어서 안 물려요. 기름기 별로 없고, 그리고 튀김옷이 별로 안 두꺼워서, 솔직히 여기가 맛있어요. 맛있는데, 스파게티가 너무 짜. 그게 문제인 거지. 맛있어요. 후식으로 이제 방울토마토 먹방을 할 거라서 약간 남길게요. 빨리 일단 먹으면 돼요. 아, 그럴까? 그러면 하여튼 옥수수 다 먹어버릴까? 아, 근데 이거 냉장고 넣으면 돼. 어쨌든 녹화는 여기까지.